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뭔가요? 뭘까요? 나쁘다 빨리 오늘은 향기 특집이에요. 야, 내가 왜 향이 좋냐? 뚜껑이 날라가야 그게 맞아. 안 들린다 거 맞아. 자신 있으신가요? 각질 자신 있습니다. 레몬 향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요. 안젤리나가 향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취하자고요. 인생이 취하지 않으면 인생인가요? 사랑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고 안젤리나는 향기를 그 중에서 좋아합니다. 겨울 되면은 각질 부자 굉장히 많으시죠? 발 뒤꿈치. 하, 진짜 없어 보이죠? 게으른 여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정말 각질 관리 잘 해야 되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질 자신 있으신가요? 각질 자신 있습니다. 발 뒤꿈치 자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점검. 엄청 신경 많이 써요. 각질 관리 인정. 네. 집에서 거의 한 시간을 막 때를 정말 그렇게 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 와 진짜 그날 화장이 정말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각질 제거하는 게. 요즘 보면은 뭐 스크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안젤리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떼수건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밀면은 엄청 시원하고 나면서 피부 미인된 것 같은. 때를 밀고 난 다음에 보습을 시켜야죠. 향기를 입혀야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리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로라 메르시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젤리나가 얼마나 이제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냐면은 요것도 그냥 내비두고 써요. 그냥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열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뛸 시간도 없어. 아 귀찮아 못 뛰어. 요 로라 메르시앙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냄새가 하루 종일 가요. 향이 굉장히 오래 가고 진한 편이에요. 그냥 맡아도 되게 살짝 달콤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냥 맡는 것보다 바디에 발랐을 때 냄새가 더 좋아져요. 제 생각에는 피부 온도하고 부딪히면서 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러 갈 때 꼭 바르세요. 바르시고 나가면은 되게 사랑스러운 냄새가 난다. 제형은 묽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는 제형이에요. 영양크림 정도의 그런 물기?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듬뿍듬뿍 쓰셔도 돼요. 이렇게 듬뿍 쓰셔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각질이 1도 안 보이고 향은 향대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바디 크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다 썼다 또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프레쉬. 프레쉬 같은 경우는 방부제도 조금 덜 넣고 착한 화장품? 인위적으로 반질거리게 하는 그런 건 안젤리나는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스파츌러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바디크림 많아도 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프레쉬 하고 싶어 그러면 프레쉬를 쓰고 로라 메르시앙보다는 굉장히 좀 가벼운 타입이에요. 요게 좀 위치한 타입, 요거는 좀 가벼운 타입.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레몬 향이 나요. 프레쉬 같은 경우 여름에 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시원한 느낌이 나고 로라 메르시앙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에 쓰면은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프레쉬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말론 갈게요. 이렇게 조말론이 있는데 네 조말론은 냄새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어떤 자극적인 향은 계속 하루 종일 맡다 보면 두통도 나고 속도 메식거릴 수가 있어요. 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조말론을 구입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바르는 순간 제일 시원하긴 해요. 피부에 온도를 훅 뺏어가는 느낌? 조말론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고른 거는 요 우디스 뭐 이거 어렵네요. 앤시 솔트. 제가 지금 봤어요. 굉장히 시원해. 요거 또한 여름에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보다 확실히 보습력이 좋은 것 같아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피부가 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조말론의 그 매력이 여기 딱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 다음에 보시려면 시슬리 같은 거 있죠? 시슬리 이런 거 안젤리나 구미에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편해. 너무 바쁠 때는 이거 열어가지고 스파츌러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금방금방 짜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스며들죠. 이게 시슬리가 멜랑꼬리한 냄새? 영화로 치면은 옛날 프랑스 영화에 카페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을 때 훅 날 수 있는 그런 냄새? 거기서 맡아본 적은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제형은 로션 같아요. 그냥 정말 실키한 느낌? 요거는 이제 바쁠 때 시간 없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 손 타이트샷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코디가 이렇게 바르세요. 그럴 때는 요런 타입은 힘들죠. 요렇게 바로바로 열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튜브형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요것도 즐겨 안젤리나가 쓰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안젤리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에르메스잖아요. 에르메스 소개해드릴게요. 요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구매를 해놔요. 이게 에르메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오데 메르베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묽어요. 이렇게 흐를 정도로. 제가 이거는 꼭 사서 이렇게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현장 차에다가 놔둬요. 요거 찍는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올라왔어요. 차에서 가운데 딱 주인공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안젤리나가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향. 예. 근데 아 제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가 우디 계열을 좋아하나 봐요. 취향이 그런 것 같아요. 고를 때 그 향이 좋으니까 그 향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안젤리나는 우디 계열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치라고 크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에르메스가 아니에요. 이건 딥디크. 안젤리나가 아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서 바르는데 스포이드? 스포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빨리빨리 흡수가 되니까 기분이 좋죠. 예. 향은 별로 없어요. 진짜 쫀쫀해요. 오일이에요. 오일. 내가 극도로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할 때는 오일이 굉장히 좋아요. 안젤리나가 정말 안 좋아하는 바디 중에 하나 밀리는 제형이 있어요. 때처럼 밀려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안젤리나는 절대 그거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해요. 이 오일은 밀릴 일이 없잖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흡수되고 뜨지는 않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 써있어요. 다행히. 네, 유통기한이 안 써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김수민 선생님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세신 하시는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요런 이제 바디 제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뚜껑 날라갔죠? 뚜껑이 있으면 안젤리나 게 아니야. 뚜껑이 날라가야 그게 맞아. 안젤리나 거 맞아. 집어 이렇게 해주냐고. 뚜껑 없잖아, 다. 얘도 보면 여기도 뚜껑 있었거든요? 뚜껑 다 날라갔어요. 사실 뭐 샤넬에서 제일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 아닌가요? 샤넬 넘버 5인데 지금 이제 뚜껑이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냄새가 날라갔어요. 별로 향이 안 나요. 처음에 제가 이거 발랐을 때 향이 굉장히 셌었거든요? 향이 없어요. 나 안젤리나야. 선생님이 이렇게 초이스 한 건데 이 향을 뿌리는 순간 선생님답다 생각을 했어요. 요게 구수입을 덮은 것 같다고 하면은 이걸 혼입을 덮은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얇아요.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샤넬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블랑쉬. 아주 오늘 호강하네요. 제가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것 같아요. 또 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요거는 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놔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오일 바른 것보다 더 리치한 요런 거는 쩍쩍 갈라질 때 있죠. 발뒤꿈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블랑쉬에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겨울에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블랑쉬에 소개해드렸어요. 안젤리나가 막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막 하잖아요. 왜 이런 거 있죠? 팬심. 나갔을 때 어머 이 냄새 뭐야 너무 좋아 그러면 나갈 때 또 그 향을 바르게 되는 거야. 향 좋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야 내가 왜 향이 좋냐 이런 사람 없어요. 향 좋다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지.
오늘은 향기로운 시간이 됐는데 올 한 해 향기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어요. 안젤리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복은 우리 핑크님들 다 가져가실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드리고 또 행복한 일 또 많으시길 기원드리고 또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빨리 넘어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오리배. 오리배 말고 제가 샴푸도 이걸 쓰는데 샴푸하고 린스를 사는 바람에 이거는 곁다리로 껴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한두 번 쓴 것 같아요. 냄새가 썩 좋진 않아요. 그 보습에 충실한 제품 같아요. 굉장히 촉촉하긴 하네요.